영농철인데 농촌은 요즘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날씨만큼이나 속이 탄다고 합니다. 일손을 돕기 위해서 외국인 사돈들까지 나섰습니다. 김양일 기자입니다. 뒤늦은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인 보은의 한 사과나무 과수원. 외국인 여성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시집온 동생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단기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베트남 사돈입니다.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보은을 찾은 베트남 사돈은 12명. 결혼 이주 여성의 부모나 형제, 자매들로 석 달 동안 일손을 도운 뒤 돌아갑니다. 우리 동네 거의 연세 많은 사람들이라서 일하기에 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아직 젊어서 여기 와서도 일도 손도 빨리 하고. 그리웠던 고국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국제결혼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